안녕하세요.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. 여러분, 11월 11일이 무슨 날일까요? 네, 총 두 가지 날이 있죠.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인 농민의 날, 그리고 그 유명한 빼빼로데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들어갔는데요. 제 앵그리워드 팬 캐릭터들 중에 8명의 모델로 한 팬 캐릭터, 앵그리버드 오리지널 캐릭터인 매드, 루비, 마틸다, 그리고 테렌스를 이렇게 컨셉을 잡고 들어봤습니다. 잘 보면 이 가운데 도티님 팬 캐릭터와 고우리님 팬 캐릭터는 밀짚모자를 쓴 게 보이죠? 그게 바로 용민의 날까지 같이 묘사할 겸에 이렇게 캐릭터의 머리에 씌워본 겁니다. 그리고 잘 보면 빨간색과 검은색의 하얀색과 그 회색 뿌리의 캐릭터가 보입니까?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주름이 캐릭터, 흑주름이 바로 김승현님의 남편분 되시는 김혜준님인가? 네, 그렇고 말고요. 코미디언 21호 부부로 유명한 그분들도 이렇게 뭐 팬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에 넣어보기로 한 겁니다. 뭔가 좀 궁합이 완벽하네요. 캐릭터라니죠. 물론 마틸다와 테렌스는 주말할 필요가 없고 김원우님 캐릭터와 조준세님 캐릭터도 뭐 괜찮네요. 아 여러분,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빼빼로의 초콜릿이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 다들 알 텐데요. 그거로 봐서 초콜릿은 조류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현실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이 그림에 나온 것을 알겠죠? 그럼 평화로운 11월 11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